시간이 네. 5분 남았습니다. 5분이요? 네. 아, 나 3분만 이제 다 한 거야? 응. 까까를 안에 있는 것만 가져가.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 고장났나 봐. 아메리카노 한잔 빠고 갈까? 이거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 3분? 아, 아저씨. 아, 네. 죄송합니다. 했어요? 네? 했냐고요. 뭘요? 아유, 안드레트 좀 해. 아, 백현. 잘 잤어. 어, 너무 잘 잤어. 그게 나 큰 침대가 그 갖고 싶어졌어. 그러니까 호텔에서 침대 컸잖아. 큰 침대 좋더라. 큰 침대가 근데 혼자 자면 외롭다니까요. 아, 나 너무 좋던데? 근데 제가 진짜 웃긴 거 말해줄까? 아니, 침대가 크면은 평소에 잠버릇을 해도 안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내가 베개를 이렇게 안고 자는 그거가 있거든? 그 베개를 안고 잤어. 베개가 두 개였잖아. 거기에. 베개 하나 안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베개가 땅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버려져 있더라고, 땅에 처참하게. 우리 어제 갔던 어. 그 스타벅스 갈까? 뭐가 아닌 거 같아. 네네네. 요즘에 자꾸 이상한 전화가 많이 온다. 진짜? 아니 근데 오빠 이상한 전화가 오잖아. 막 주식 안 하는데 주식 해요 막 이런 거. 되게 친절하게 받아준다. 나는 이렇게 내가 주식 안 하잖아. 주식이라고 말하면 난 끊어. 그리고 애초에 받지도 않지 나는. 왜냐면 나는 그걸 해놨거든. 아. 뭐 후스콜 막 이런 걸 해놔가지고 걔가 누군지가 먼저 떠. 나 못 봤어. 왜 무슨 일이야? 나 돌려보면 뭐 깜짝 놀래? 살색이 지나가긴 했네. 어, 살색이 지나가. 그거 알아요? 스타벅스의 일화 중에 이거 스타벅스가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나중에 엄청 얼빡샷이 될 거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거 봐, 커플도 봐봐. 얼굴 꼈어. 여기 앉아?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해. 나 부러질 것 같아서. 우와, 우리를 버텼어. 고맙다. 결국에 똥을 싸면 똥이 많이 나와? 아니. 본인의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죠? 내 장점? 몰라. 없는 것 같은데? 포기 안 한다? 포기 안 한다? 난 포기를 잘 안 해. 그러면 본인 팬들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내 팬들의 장점? 나를 포기 안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야. 오빠 팬들의 장점 뭐야? 또라이야. 아, 오빠 팬들은 또라이야? 어. 재밌어? 어. 그렇구나. 나비도 커플이야. 쟤 두 마리에서 노는 거 봤어 방금? 나 좀 빨래. 야, 지금 놀고 있어. 지금 나비도 커플이야. 에바야. 세상이 이렇게 쓰다니까. 초록 초록 초록. 저 서울 가면 다이어트 할 거예요 여러분. 토마토 사서요. 왜 어이없는 표정 짓냐? 커플이라고. 아쉬운 게 동영상을 찍고 노래를 못한다고. 아, 선물 공방 갈까? 네. 와우. 라면집 문 닫았어. 카약집도 문을 닫고 라면집도 문을 닫았어. 오늘 놀맨 가려고 했는데 오늘 화요일 휴무래. 여기서 먹을 거야? 전복 돌솥밥. 저희 해물라면 하나랑 그리고 돌솥밥 하나 주세요.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영수 증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애월에서 밥 먹고 서귀포시를 갈 건데요. 서귀포에 가가지고 카트레이싱을 타고 뭐 할지 모르겠어. 저는 계획 없이 원래 안 움직이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계획이 없어. 되게 신기해. 근데 망하지 않아 하루가.
돼. 1인승. 5만원 그때 도와드릴게요. 네? 마스크에 벌레 있었어. 진짜 재밌었다. 와, 카트라이더 서귀포시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내가 서귀포시에 살았을 때 살았던 집이랑 학교랑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살았던 곳에 갑니다. 여기서 10분 거리거든요? 엄청 가까워가지고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 내가 옛날에 사먹었던 문구점도 한번 가보고 하려고. 우와,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내가 불량식품을 사먹던 슈퍼란 말이야. 아, 슈퍼가 없어졌어. 아, 문구점이 없어지고 GS가 커졌어. 집에 갈까? 안녕. 서귀포에서 머무를 펜션에 왔어요. 여기 통화번호인데 뭐 모이겠구나. 자동으로 가? 외부에서 제일 멋진 아티스트가 되게 해주세요. 돌님, 아멘. 조심해, 조심해. 이거 옷인데 안 와. 아,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끝이야. 설명도 본 적 없다, 여기가. 그냥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그냥 여기 펜션 그냥 하나 뜸.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데서? 진짜? 난 도시가 좋더라. 난 이제 제주도에도 살아봤고 서울에도 살아본 결과 나는 서울이 좋아. 하지만 이런 데는 가끔 오면 좋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한가하게 있다가 밥을 먹고 한가하게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지? 우리는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저녁은 흑돼지. 내가 틀딱이라고? 응? 아니, 장난이야. 아. 자꾸 진지하게 생각. 그러니까 틀딱이지. 내가? 나 틀딱 아니야. 여기가 진짜 맛집이라 그랬어. 오. 엄청 크다. 곰이다, 곰. 2명이요. 이제 편의점 갔다가 집 갈 거지? 네. 젤리? 과자? 가야. 여러분, 지금은 2시인데요. 지금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니까 이렇게 됐어. 어머, 뒤집고 있다.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오늘 비가 왔어요 하는 꾸리꾸리한 거 보이시나요? 그래가지고 화전에 낙지볶음을 먹을 겁니다. 짜잔, 오늘 화장은 노 아이라이너 화장, 노 렌즈 화장입니다. 진짜 옷을 갈아입고 자기 일을 자기 같은 만들어요. 안녕. 오늘 비가 와가지고 뭔가 꾸리꾸리해요. 하지만 밥을 먹으러 갑니다. 왜야, 왜 나 보러 왔어? 밥 먹었어?
그거 하시고요. 오빠가 맨날 까먹는. 근데 봐봐, 이거 점 내가 뗐잖아. 딱지 생겼어. 그것도 점 난다? 진짜? 딱지 끝나면? 진짜? 하긴 그건 그래. 나 팔에 점 있거든? 그거 진짜 개수 뗐단 말이야. 이거. 이거요, 여러분. 개수 생겨. 패드를 넣어주세요. 끊임없이. 저는 핸드크림 광팬이기 때문에 핸드크림을 계속 바릅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뽀송나 진짜 크다. 낙지집이 여러분 무슨 정말 공장만큼 커. 사람들 막 그거에 오는데? 포장해서 나오는데? 뜬뜬 말 딱. 뭐 먹을래? 낙지볶음을 먹을래? 낙산볶음을 먹을래? 그래 그러면 낙지볶음 1인분이랑 네, 낙지파전 하나. 네. 뒤집는 거 잘 못하겠으면 내가 할까? 진짜 잘 지지. 와, 저희가 밥 하나를 나눠 먹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 봐요. 진짜 커. 완전. 아, 진짜 맛있다. 생각보다 잘해, 어때? 어제 뜨지 말고 여기 왔잖아. 그러면 우리 이마트 들려서 과일 사갈까? 얘는 용이랑 같이 가봤거든? 응. 다 먹고 나왔습니다. 진짜 배불러. 배 부어주시죠. 뭐야 이거. 아 왜 여기 묻었단 말 안 했어. 이제 거기 가요. 어디 가지? 쇠숙가게. 주문대장. 네. 주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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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세수 사귀어준 그 교복 봐. 나 이 교복 알아. 어디 가는 거야? 어? 쟤네 어디 가는 거야? 산 타러 가는 거야? 몰라. 어디 가는지 모르지? 여기 기적의 도서관! 이 기적의 도서관이 뭐라고 불렸는지 알아? 기도? 기적의 도서관. 저 안에서 막 매주 무슨 요일에 뭐 영화 틀어주나? 그러거든? 아.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비슷한. 가서 그 영화 보고 그랬었어. 달립니다. 12시 방향 철구입니다. 철구요? 예. 철구 성대모사. 저희 뭐 그저해. 아니 적당히 하세요. 예? 도착했어요. 카약을 타러. 내리세요. 네. 여긴가요? 짠, 카약을 타러 왔어요. 동네에 있어요. 네. 산장 쪽 안으로 바로 들어가신대요. 네. 아 그러네? 장난치고 싶네요. 카약을 타고 왔어요. 진짜 카약이 오늘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아쉽다. 되게 날씨가 꿀꿀이에요. 오늘 비와가지고 카약을 탔는데 이제 저는 카페로 갈 겁니다. 그냥 드라이브 가면서 눈에 밟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급하게 들어왔어요. 여기는 어떤 카페지? 되게 소골짜기에 있었고. 우리는 어딜 가죠? 우리는 지금 홈플러스 갑니다. 홈플러스요? 네. 아 갑자기 근데 사람들이 띄용하겠다. 네? 카페 갔다 갑자기 홈플러스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중간에 까먹어서 못 찍었는데. 비가 와요. 도착! 홈플러스에 와서 김치 하나를 사들고 숙소로 갑니다. 강귤이 전부 없어졌어요. 맞아! 네,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감귤철이 아니에요. 감귤이 원래 추울 때 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이 아니라서 감귤이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천혜향 이런 게 안 파는 거야. 에이, 아, 안 받는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어나서 체크아웃을 하고. 근데 내가 왜 못 찍었냐면 아침에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야. 근데 11시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아줌마 무슨 일 있으신가 했는데. 체크아웃을 하라고 해가지고, 완전 허겁지겁 체크아웃을 하러 나오느라 브이로그를 못 찍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가나요? 편의점에 일단 가나요? 편의점 가서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숙취 심하나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편의점에 와가지고
없어요. 사실 이건 원 플러스 원 오빠 거고요. 그리고 나는 젤리. 당신 술 안 먹을 거라. 만약에 술 먹으면 나는 치킨 한 마리씩 사. 알겠습니다. 지렸다. 진짜 다시는 술 안 먹을 거. 다시는 안 먹을 거. 치킨 한 3만 마리 먹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치킨집 사장입니다. 와, 이거 바닷가에서 본 거다. 와, 진짜 크다. 우리 막 옛날에 막 별별 동물 다 팔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장에 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고 있어요, 진실로. 이게 잠깐 세웠는데 그 이유는 말이 있어요. 말뚝 냄새가 장렬이더라고. 뭐야, 말 뛰어! 여러분, 우리는 그거 타러 왔어요. 짚라인. 저 태어나서 처음 타요. 너무 신나. 하러 갈까? 네. 그래. 이제 수직으로 코피까지 올라가서 한 5초 기다릴게요. 5초 기다릴 때 전망 보기 시작하시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우리가 첫날에 먹었던 국수집이 있어요. 고기국수집. 근데 거기가 진짜 맛있었고 또 수육이 진짜 맛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가서 수육을 위주로 먹으러 마지막으로 또 먹고 싶어서. 짠, 다시 온 자매국수. 되게 첫날 느낌 난다. 다시 온. 진짜 엄청 커. 여러분, 우리 밥을 다 먹고서는 지금 카페로 가고 있고요. 진짜 저 4kg 쪘어요. 지금 발목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양말 위에 이렇게 그 소세지가 생겼어요. 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3개가 되어 있어요? 잘 와간다, 제주. 제주에서 가 데려온 단지. 앞머리 완전 난리야. 걸어도 좋다. 어, 나 여기 와서 갈치조림 못 먹어서 아쉬워. 갈치조림. 야, 맛있는 곳 만들어서 깜짝 놀라게 보여줄게. 짠! 이거 뭐라 하죠? 등대.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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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낚시한다, 삐빅. 이거보다 무서워합니다. 낚시한다, 삐빅. 인권 보호를 위해 얼굴은 가린다, 삐빅. 이제 집에 간다. 이제 공항에 갑니다. 맞죠? 안녕 즈에수. 안녕 즈에수. 아, 우리를 이때까지 태워준 차들 버리고 반납하고. 제일 잘하는 랩? 야. 여 비추석세 쪼르 패지. 제 사람. 일부러 시켰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올리브영에서 하나 남은 거야 이거 또. 옆 마스크를 샀는데 진짜 개웃겨요. 몰라, 그냥 뭔가 웃겨. 그냥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서울입니다. 전 이제 집에 가서 뭐하지? 난 빨래 할 거예요. 넌 뭐 할 거야? 저는 게임 할 거예요. 무슨 게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브이로그 끝! 끝! 안녕! 즐거운 여행이었어. 와우! 집에 왔습니다. 안녕!